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지금 며칠 전부터 그 트래비스 스캇, 배버니 그리고 더 위켄드가 함께한 K-POP이라는 곡이 발매된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고, 노래 제목 때문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. 어떤 곡이길래 도대체 K-POP에 관련된 곡인가 싶어가지고, 특히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트래비스 스캇이 무슨 말을 하려고 곡 제목에다가 K-POP이라는 곡명을 지은 것인가를 궁금했었고, 이제 곡이 나왔고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. 일단은 K-POP이라는 말은 그 한국의 팝 음악 K-POP을 얘기하는 게 저도 알아보니까 아니었어요. 케터민 팝이라는 이제 마약 사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줄임말인데, 이게 또 요즘에 핫한 음악 장르가 또 K-POP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앨범 자켓부터도 벌써 뭐 난리였죠. 뭐 곡 제목은 K-POP인데 왜 일장기가 연상되는 듯한 앨범 아트워크를 사용했느냐에 대한 뭐 논란도 있었고, 알고 보니까 원래는 제목을 롤리팝으로 하려고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고, 저는 막 일장기가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, 저는 오히려 앨범 자켓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카니의 또 전설적인 앨범인 808의 하트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찌됐든 K-POP이라는 말은 한국의 그 K-POP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, 예, 케터민 팝이라는 의미였다는 거. 그래서 그런지 이 뮤직비디오가 지금 공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회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트래비스 스캇과 더 위켄드를 막 팬이 아니에요. 그렇게 막 음악을 흥미롭게 듣는 편은 아닌데, 제가 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냐 하면 배버니 때문입니다. 저는 배버니의 팬이라서 제가 그 참베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.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트래비스 스캇, 배버니, 더 위켄드가 함께한 K-POP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 곡의 분위기는 사실 곡 제목은 K-POP이라고 했지만 라틴팝이죠 거의? 유토피아 앨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? 곧 나오겠죠? 근데 저는 트래비스 스캇의 음악에는 약간 두 가지 면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하나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음악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편이었고, 또 하나는 그 트래비스 스캇 특유의 그 오토튠 깔린 목소리는 약간 유유자적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목소리라서 이렇게 되게 칠하게 즐길 수 있는 바이브의 음악에도 트래비스 스캇 목소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것 같아요. 또 이 비디오는 저 신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죠. 예, 곧 나올 트래비스 스캇 콜라보 조던인데 이름은 까먹었다.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신발이긴 했습니다. 예. 근데 리듬 자체가 약간 라틴 팝, 막 아프로 팝 같은 게 섞여 있다 보니까 배버니가 제일 잘 어울리죠. 전 배버니 진짜 팬입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WWE 팬이었는데, 배버니도 WWE를 워낙 광팬이다 보니까 직접 출연도 하고 막 부커티라는 곡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. 뮤직비디오에는 막 스톤콜드도 캐미오로 출연시키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, 그래서 그런지 배버니한테 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더라고. 야 진짜 배버니 목소리가 진짜 너무 환상적이야. 사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유토피아 앨범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도 되게 기대가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스캇의 팬은 아닌데 스캇의 음악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단 말이죠. 물론 엄청난 아티스트를 한 거는 맞는데, 위켄드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업비트 음악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곡은 어그로가 참 세게 끌렸습니다. K-POP 팬들한테.
저는 힙합 팬이긴 하지만. 제가 뭐 이런 라틴 바이브 음악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음악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스캇의 음악은 좀 염세적인 느낌도 많이 났었는데 이 곡만 들으면 어? 포렐도 있네요. 이 곡만 들으면 어떤 앨범이 나올지 진짜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일단 뮤비 전개나 느낌이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네요. 예, 트래비스 스캇, 배버니, 더 위켄드가 함께한 K-POP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. 파이브 좋아요. 좋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션의 힘이겠네요. 그러니까 제목이 K-POP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곡이 공개되기 전에 어그로가 굉장히 세게 끌리면서 어떤 곡이 나올지, 뭐 K-POP을 리즈하는 곡이 나올지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,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곡의 의미나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좀 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스캇이 왜 K-POP이라는 곡 제목을 쓰느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막 댓글 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도 잘못 이해할 뻔했으나 좀 더 알아보니까 아, 그 K-POP의 그 줄임말이 다른 의미였다 라는 것도 알게 됐고,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는 버즈가 확실히 있던 것 같아서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, 뮤비 자체가 너무 유유자적하고 편안해서 좋아. 라틴 팝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전 사실 위켄드의 목소리가 이 곡에 좀 어울리는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에요. 하지만 배버니의 목소리는 뭐 여기서 날라다니니까 너무 좋았어. 사실 저는 배버니가 라틴 트랩을 좀 선보여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, 래퍼로서 되게 좀 좋아하던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가창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행보가 흥미롭게 보여지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